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초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찬양을 합시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회개와 함께 주님께서 결심을 주시고 결심과 함께 능력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사용하며 참여하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어저께는 꾸준히 읽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사용해 가면서 오늘은 한 번에 많이씩 읽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읽기표를 따르면은 이 읽기표에는 한 하루에 네 장씩쯤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네 장씩 읽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마가복음면은 마가복음 전체를 한꺼번에 읽는 것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한꺼번에 전체를 읽어보는, 히브리서이면 히브리서, 로마서이면 로마서, 전체를 읽는 편지잖아요. 편지를 누가 한 몇 줄, 몇 센텐스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접어두고 또 다음에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를 단 한 번에 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과 그 글을 쓴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한꺼번에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모든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창세기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씩 읽어서 그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큼직큼직큼직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 큰 그림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어저께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성령님의 그 능력의 실천, 구원을 실천해 주시는 그 사역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은 만족을 느끼며 참된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면으로 꾸준히 읽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많은 분량으로 빨리 읽어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 면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잔뜩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